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어, 그 옆에는 저 이후에 루틴, 지금 시간에는 뭐하고, 5분 전에는 뭐하고, 6분 전에는 뭐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요. 네, 저도 보통 일주일 때 정해졌는데. 대한민국의 김일진. 삼성고등학교 3학년 올해 졸업 예정이고요. 무슨 일인가요? 네, 유빈 선수가 넘어졌었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탈출하고 나갔어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무릎도 넘어졌고요. 자, 이제 조편성 2주 지역대에서 이런 사격 부탁드립니다. 네, 남자 1500m 이준서 선수가 2주에 지금 선정되고요. 황재현 선수 3주, 박상혁 선수 3주에 예, 여자 쇼핑크 예선 어떻습니까? 네, 최민정 선수가 1주, 이유빈 선수가 5주, 김한 선수가 6주에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3000m 리
올랐고 마지막 주자 최민정이 캐나다까지 제치며 2위로 올랐습니다. 끝까지 1위를 달리던 네덜란드를 추격했지만 결국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과 2018년 평창에 이어 3연패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세계대회 연속 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정말 강한 팀입니다. 네. 네. 아, 우리 선수들 좋네요. 예, 좋습니다. 네. 이제는 활짝 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박지훈 선수에게 고마움을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박지훈 선수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늘 인터뷰상에서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었다는 얘기 해줬는데요. 우리 다섯 명의 선수 너무나 잘해줬고 우와 평창에 이어 3회 연속 우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값진 금메달을 통해 미국이 태극기를 입고 심판을 돌려 편하게 웃었습니다. 메달 따라서 그걸 가면서 팀원들이랑 같이 가면 정말 특별한 생각을 했었었는데 같이 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단 시간 중에서 기억하였고 우승 받고 싶었습니다.